조선 숙종 때 호남 나간에 조막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 한 명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비록 옹색하였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여 밥을 굶거나 추위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을해년에 온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다음해 병자년에는 쌀 가격이 치솟아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가 길을 막고 들판을 덮었습니다. 두 해에 걸친 을병 대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을 찾아 떠돌며 구걸하는 유민이 울타리에 쌀이 때나 산밭의 산보다 더 빽빽하였습니다. 그러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발생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막선이 사는 마을에도 예외 없이 많은 유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막선은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순순한 여인에게 자기와 살면서 같이 일하여 나물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혼자서 떠돌다가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조막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막선과 같이 살게 된 떠돌이 여인들이 9명이나 되었고 조막선은 짚을 엮어 각자 거처할 수 있는 움막을 지어주었습니다. 조막선과 여인들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그나마 있는 나물을 뜯어서 죽을 끓여 함께 먹으며 힘든 시기를 같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농사도 지었는데 가을이 되어 좁쌀을 수확하니 이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막선은 각자에게 흙집을 한 채씩 다시 지어주고 그녀들과 부부연을 맺으니 한 집안의 아내가 전부 10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본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고 9명의 첩들도 대개 아들을 2, 3 이상씩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명의 아내가 낳은 자식을 헤아려 보니 아들이 모두 30명에 딸이 17명이었습니다. 조막선은 자식들이 장성하자 30명의 아들을 혼인시켜 며느리를 얻고 시집가지 않은 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조막선의 식구들은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누에치기나 삼배짜기 등을 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일할 식구들이 많다 보니 해마다 천섬의 벼와 많은 농작물들을 수확하였고 어느새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정중앙에 집을 한 채 지어 본부인과 함께 살고 아들 부부가 살 집은 좌우에 각각 15채씩 모두 30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향교에서 동쪽과 서쪽에 같은 크기의 숙소를 지은 것처럼 자녀들의 집은 모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자 재산을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부인과 편히 지내면서 부를 누렸습니다. 30명의 아들들은 차례대로 하루씩 부모를 모셔다가 봉양하였는데 초하루는 맏아들이 모셨고 금음날은 막내아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 중 단 하루만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되면 사방에서 맛난 음식을 구해 진수성찬을 차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해 조막선에 관한 소문을 들은 호남 관찰사가 도내를 순찰하다가 나간 땅에 이르러 막선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막선이 관찰사를 맞이하여 모시자 30명의 아들은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와 관찰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관찰사는 융숭한 대접에 깜짝 놀라 자신이 큰 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이기는 하나 조막선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감탄하였습니다. 조막선이 살아있을 당시 증손까지 모두 합쳐 식구가 100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는 천수를 누리고 8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자손들은 모두 조막선의 가르침대로 생업을 잘 꾸려서 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